내가 만화도 좋고 접근나 동감 여름 좋다. 다만 그의 유품이 맑은 한글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성하며 친구와 우정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때로 나는 얼음 풀리는 냇물이나 가을 갈대숲 이러기 울음을 친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우정을 제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다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도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나는 판다지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하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을 열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면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우리 불쌍한은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지나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죽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김덕수 대표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세계적인 명자로서 세계적인 집행의 길을 서로 응원하며 걸어갈 것이다. 더 상하의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더 상하의 다른 이름은 우리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또 초대 가수 소프라노 분도 오셨기 때문에 잠깐 올라오시고요. 그 김도현님께서 시인이신 건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시인이시면서 예, 음주 가무에 능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재에 가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를 항상 이런 자리에서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만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계적인 명차로서 세계적인 새로운 차의 역사를 대한민국에서 아마존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자, 이정님.